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식빵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차 그러니까 꼭 자동차, 승용차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타는 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 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호주도 그렇지만 보통 유럽 나라들이 되게 블랙티라 그래가지고 홍차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 요즘은 한국 분들도 많이 마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차라는 게 처음에 중국에서 넘어갔으니까 유래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차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렇게 마시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서구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시키고 하나의 문화로 이래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더 많이 이렇게 종류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차가 녹차, 뭐이 홍차 이렇게 많은데 그 홍차랑 녹차랑 이 같은 그룹, 같은 패밀리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뭐 이렇게 그 숙성시킨다 그러나요? 말리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뭐 홍차나 녹차나 다 똑같은 게 아닐까? 그 맛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구워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발효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는 거와 같이 이렇게 차들이 있는데, 이쪽 편에 있는 게, 이제, 이쪽 편이죠? 이쪽 편에 있는 것들이, 이제, 풀어 향이 강한 그런 스트로베리라든지, 뭐, 이렇게, 과일 향을 넣은 그 차들이고요. 요즘 되게 종류가 많이 나왔어요. 뭐, 망고 맛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제, 스트로베리랑, 이렇게, 뭐지, 석류죠? 이렇게 사봤는데, 딸기랑 석류를 사봤는데, 솔직히 이게 맛이 되게 뭐랄까요? 그렇게 막 즐길 수 있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 친구가 그러는데, 이렇게 차를 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게 해서 먹으면은, 좀 이렇게 맛을 더 즐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과일 향이 그렇게 막, 좋지 않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드시면 요즘에 또 이렇게 과일 맛이 나는 물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몬 진저 해가지고 레몬하고 생강하고 뭐 이런 거 감기 걸렸을 때 마시면 좋고요.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한 차이티 있고 그다음에 카모마일이라고 있는데 이 카모마일은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배가 안 좋거나 뭐 이렇게 복통 이럴 때 많이 또 마시는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비약처럼 하나씩 갖고 있다가 만약에 뭐 설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카모마일 티 한잔 마시면 이렇게 속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페퍼민트 있죠? 페퍼민트랑 카모마일 이렇게 섞어가지고 페퍼민트 앤 카모마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새롭게 맛을 또 창조해내는. 그렇게 차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한 그룹에서 한그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에 보이는 것들이 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쪽 편에 보이는 거.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이게 다 녹차예요. 아, 녹차래. 홍차예요, 홍차. 블랙티인데, 이제 한국이나 동양 국가에서는 이제 홍차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차를 탔을 때 이렇게 뭐랄까, 약간 붉은빛이 나기 때문에 홍차라고 부르는데, 이게 중국에서 차가 넘어갈 때, 유럽 쪽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햇빛의 색깔이 변해가지고, 차입 색깔이 변해서 검은색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서양애들은 이렇게 블랙티라고, 이파리를 보고선 블랙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홍차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홍차, 홍차, 블랙티가 뭐야, 이거 까만 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홍차가 블랙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다 블랙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블랙티인데, 맛이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강한 거,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파리 개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건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뭐, 여섯 개 있죠? 여섯 개짜리는 그러니까 되게 맛이 강한 그 차입니다. 문자가 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레이디 그레인데요. 제가 차를 그렇게 즐겨 마시진 않는데 종류별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마셔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괜찮습니다. 레이디 그레이라고 아마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되게 향이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부드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좀 상쾌한 느낌?
그래서 만약에 기분 전환하는 뭐 그런 식으로 마시기에 되게 좋은 그런 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써있죠. 뭐 100도씨의 물에 2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2분에서 5분 정도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인그리디언트 재료 보시면은 블랙티 역시 이것도 블랙티 그러니까 홍차 베이스에다가 오렌지필하고 레몬필 뭐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죠. 이게 그러니까 뭐 오렌지 껍질하고 레몬 껍그 껍질이 약간 이렇게 그 긁어져서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 맛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큼시큼하다 그러나 상큼한 맛. 블랙티랑 참 조화가 잘 되는 맛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혹시 드셔보실 기회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또 설명도 있죠. 드셔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레이디 그레이 저희 식빵의 추천 참이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10개씩 들어가 있는 게 얘네들은 또 좋은 게 50개짜리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렇게 상자를 개봉하면은 다그 뭐지?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 같은 건 10개씩 들어가 있는 거나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다니면서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먹기도 좋고 또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설명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재료들도 다 나와 있죠. 인그리디언트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0개 들어있고 15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1.5g 정도? 이팩 하나에 1.5g 정도 10개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저처럼 여기 차가 또 그렇게 비싸다면 비싼데 이제 할인할 때를 이용해서 많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다양한 맛을 즐겨보신 다음에 자기 맛에 맞는 그런 차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추천했다고 뭐 이것만 드시지 마시고 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마셔보시고 괜찮은 거 그런 걸 이렇게 마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